요즘 자꾸 후회가 들어. 서로 조금만 솔직했더라면 어땠을까? 1년 전 선양으로 가기 전에 자네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더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. 어쩌면 유준방 과장도 지금 같은 괴물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, 어쩌면 난 실패한 건지도 몰라. 모든 걸 의심하라고 가르쳤고 나 또한 그렇게 해왔지만, 정작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거야. 사과를 하러 오신 겁니까?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게 내 심정이야. 죄송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저는 그동안 조직이 제게 준 임무에 따라서만 움직였습니다. 그건 마치 저에게 종교와도 같았죠.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단순히 폭력에 불과했을 테니까요. 하지만 제게 정당성을 부여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.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? 이제부터는 제 의지대로만 움직이겠습니다. 그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원장을 만났어. 이 차장 사건을 조용히 덮는 조건으로 TF팀을 꾸려도 좋다는 인가를 받았어. 백모사는 내가 낳은 가오야. 이제부터는 그 자를 잡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출 거야. 그게 내 마지막 임무가 될 거고. 우리 일의 사적 동기는 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. 증오, 복수심. 그게 뭐든 상관없어. 자네의 그런 감정까지 모두 필요해. 백모사 그 자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.